이번 시간에는 응용 패턴 3번 하겠습니다. 4분의 3 합자 스트로크 응용 패턴 3번. 자, 마지막 쿵 짝 짝에서 우리가 하나 안 나는 거 있죠? 바로 처음에 강박인 쿵 그 박자 첫 번째 박을 8분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. 자, 이것만 나누면 응용 패턴 3번이 됩니다. 자, 나머지 박자 두 번째, 세 번째는 다 8분표로 나눴죠. 업스트로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궁, 짝가, 짝가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궁도 나눕니다. 궁, 궁, 짝가, 짝가, 궁, 궁, 짝가, 짝가. 4분의 3 박자는 4분표로 강, 양, 야, 궁, 짝, 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기본이라면 응용은 궁, 짝가, 짝, 궁, 짝가짝. 그 다음에 2번은 궁 짝가짝가 궁 궁 짝가짝가 이렇게 마지막 3번은 궁궁 짝가짝가 궁궁 짝가짝가 이렇게 8분음표로 그 세 박이 다 8분음표로 이루어진 패턴입니다. 자, 오른손으로 또 그 스트로크를 표현해 보면 궁궁을 자, 똑같이 다운 해주었으면 그 다음에 업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죠. 자, 궁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일정하게 표현해 주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박을 강하게 해주고 뒤를 약하게 되어줍니다. 식으로 표현하는데요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궁궁을 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다운 스트로크로 두 번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다운하고 업할 때 업으로 하지 않고 다운을 두 번 해주면 이 베이스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됩니다. 그래서 또 이런 곡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다운으로 더 마음에 드신 분들은 다음으로 이렇게 연주하셔도 되고 또 편하게 다운으로 표현하실 분들은 표현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두 가지를 번갈아서 사용합니다. 빠른 곡 할 때 같은 경우는 다운으로 그 다음에 좀 더 베이스를 부각시키고 싶은 곡에서는 이렇게 다운 스트로크로 합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8분음표로 궁궁 표현하는 거, 그 다음에 약 뒤에도 8분음표로 표현하면 바로 응용 패턴 3번이 됩니다. 이거는 다른 패턴보다 훨씬 좀 더 경쾌하거나 그리고 또 리드미컬 하겠죠. 이 곡 분위기에 맞는 이 스트로크 패턴에 맞는 그런 분위기 곡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변함없이 오빠 생각이란 곡을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응용해서 연주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한 곡으로 계속 패턴을 다 넣어봤죠? 그런 것처럼 한 곡에 이 패턴들을 다 사용해서 어울릴 수 있는 곡이 있고 또 한 패턴 정도만 이렇게 써서 어울릴 수 있는 곡이 있습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이 4분의 3 박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들을 다 모든 곡에 4분의 3 박자인 모든 곡에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이 스트로크를 가지고 모든 4분의 3 박자에 다 적용해서 연주 반주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정도만 잘 몸에 숙지를 해두시면 그리고 연습이 되면 코드만 바꿔주셔서 어떤 곡이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네 개를 다 한 곡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패턴으로만 계속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.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알맞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패턴인 응용 패턴 3번. 자, 4분의 3 박자 마지막 스트로크 패턴 자, 가겠습니다.